안녕하세요. 스트릿 기사리입니다. 원키즈룸, 화이팅. 와. 한이는 볼이 빵빵. 삼행시 진짜 잘하는데. 센스! 아이디어 미쳤어, 진짜. 한이가 팔딱 뛰면 재밌어.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 친구인데, 속으로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 한이가 앞에서 리드를 해줘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없어서. 한이는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움직이는 거 싫어하지. 진짜 싫어하지. 팩트. 침대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서 있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아. 맞아. 한이가 러닝 뛴다고 생각해봐. 오, 봤어, 근데. 한참 운동했을 때. 한참 운동했을 때. 옛날에. 옆에서 30분 뛰더니, 이러고 갔어. 어딜 가든 녹아 있잖아. 녹아.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건들까봐 소파에서 앉아 잘. 그 문 뒤 구석에서 자고. 맞아. 연습실. 패딩 깔아놓고. 신기한 곳에서 진짜. 근데 잘 자는 게 너무 신기해요. 침대에서 누워있는 걸 왼쪽으로 누워있다, 오른쪽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형 알잖아. 알긴 알지. 그 이상한 베개를 샀더라고. 그 U자 베개. 맞아, U자 베개. 아, 맞아요. 제가 움직이는 거 진짜 싫어해요. 어젠가 그젠 치웠는데, 원래 침대랑 부엌이 있잖아요. 근데 침대에서 부엌에 가는 물 마시는 게 너무 귀찮아서 물 한 통을 그냥 되게 침대 계속 옆에 뒀다가 페트병 엄청 많이 쌓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침대 한번 누우면 움직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약간 활동적인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쉬는 날에도 거의 침대에서 약간 동영상 보거나 그냥 작업하거나, 작업은 굳이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움직이는 걸 되게 많이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뇌만 쓸 수 있는 거. 그게 맨날 그냥 너튜브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 맞아. 휴대폰만 이렇게 보고. 아니, 휴대폰 없으면 못 살지. 못 살지. 아니, 특히 밥 먹을 때 핸드폰 정말 열심히. 맞아. 와, 집중력이 대단해. 못하다. 오, 맞아. 하나. 내 커피 슬쩍 갖고 가더니 자기 핸드폰 받침대로 쓰고 있더라. 맞아. 슬쩍 갖고 가니. 가방 좀 줘봐. 왜? 그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기도 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걸로 그걸 다 받치니까. 잔머리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해요, 진짜. 근데 확실히 한이는 그걸로 통해 다른 색으로, 세계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감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영감도 받고. 맞아. 받는데, 음악. 적인 막 가사라든지 그런 거를 영상이나 웹툰 보면서 되게 많이 걔가 그러니까 영상 보는 것도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보는 게 되게 잡 지식들 같은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걸 되게 많이 봐.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구독해 놓더니 뭐 곤충 뭐 동물 뭐 공룡 이런 거 특이한 다 봐. 그냥 천재 같아. 작업에 거의 동영상 보거나 이제 빠져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없으면 진짜 동영상 보다가 만화 보다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멍 때리다가 뭐 계속 똑같은 거예요. 진짜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눈 감고 앉으려도 가만히 있다가 다시 휴대폰 켜서 뭐 보고. 네, 아니면 옛날에는 아기 때는 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놀던가. 제가 불 끄고 자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형광등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돌리면 위로 돌리면 위에 발사되거든요. 그걸로 손가락 가지고 그림자 만들고 놀거나. 옛날엔 그렇게 자주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겁 많아요? 겁 진짜 많지. 겁 진짜 많아. 고소공포증도 있고, 아니, 뭐야, 그 눕히는 것도 무서워. 눕히는 거 왜 무서워하는 거야? 어두운데 무서워하던데. 아니, 되게 사람에 대한 무서움 많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겁이 되게 많던데. 그치. 한이는 낯을 많이 가린다. 처음엔 엄청 가리지. 맞아, 엄청 많이 가려. 지금도 처음 온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나도 엄청. 딴 사람인데. 진짜. 한이 진짜 낯을 너무 많이 가려. 너무 많이 가려. 아침에 나보고도 낯 가려. 낯설긴 해. 이게 좀 낯설긴 해. 아침에 먹으면 깜짝깜짝 놀라. 낯설긴 하지. 나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데 원래 제가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고 그리고 집 밖도 원래 잘 안 나가서 네,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디로리로리로.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거의 24시간 동안 말을 안 해가지고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별로 친한 사람도 딱히 없고. 맞아. 그러니까 친해지면 엄청나게 친해지고. 그치. 되게 처음 보는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해. 생각보다 여러 사람 말고 그냥 몇 사람을 이렇게 진득하니 하는 것 같아. 맞아. 어색해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 낯선 사람 앞에서. 방송국에서.
사람 많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사람 많을수록 얘가 좀 더 불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 같은데. 말을 진짜 안 해. 친해지면은 이제 끝이 없어. 아, 끝이 없어. 아니야, 이제 끝이 없어. 끝장나죠. 친해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친구 사귀는 걸 되게 못해가지고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되게 성격이 좀 밝아지고 외향적으로 된 거지. 그리고 항상 카메라 앞에 있을 때는 거의 8명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약간 말을 많이 하고 좀 더 되게 밝게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데, 근데 저는 혼자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낯선 곳에 가면 네, 되게 말을 되게 몸이 되게 굳어요. 되게 얼고 원래 하던 것도 잘 못하고 그런 애라서 네, 멤버들이 같이 있어야만 좀 활발해지는 그런 네, 사람입니다. 없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 되게 말 더듬잖아요, 저 지금. 첫 휴가 됐나? 뭐 어쨌든 저희가 쉬는 날에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틀 동안 되게 그때도 신나게 놀고 침대로 와서 뻗었어요, 숙소에서. 숙소 침대에서 뻗었는데 아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오는 소리 들려가지고 제가 너무 움직이기 싫은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그때 달려나가서 애들을 반겨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처음 들어온 게 아마 승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계속 같이 있다가 되게 이틀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은 승민이한테 되게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한이가 야식을 그렇게 먹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안 찌지 않아요? 야식을 먹는 게 이게 밤에 자기 전에 맨날 먹고 다니까. 과자 진짜 많이 먹고. 초콜릿 단 거. 초코송이 진짜 좋아하잖아. 초코송이랑 빈즈랑 사서 스트롱 콜라 사가지고 그걸 집에서 먹더라고. 와. 스트롱 콜라 먹고 자는데 안 붓는 사람 처음 봤어. 그냥 한 입에 부어. 아, 걔 부어 잘 부어. 한 입 부어. 한 입 부어. 장난 아니지. 야, 한이 더블라 뮤비 때 봤다. 맞아. 그때 움직임 받았어.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콘서트 첫날. 라이 먹고 잔 거? 그래서 둘째 날에 얼굴 부족해 돼가지고. 아, 진짜? 콘서트 하고 라이 먹고 자갖고. 잠깐만, 그럼 우리. 첫날 끝나고 푸종 먹고 또 라면 먹은 거야? 네, 야, 왔네. 그거 왔었네. 와. 한이 최근에 얘나 너 방 들어가면 깜짝 놀랄 거다. 한이 형이 진짜 깨끗하게 치워놨더라고요. 사실. 아 진짜? 다 같이 정리하려고 한이 형 오면 같이 정리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이 형이 다 치워놔가지고 좀 감동받았어요. 아 맞네, 걔 어제 너무 깨끗하게 치워놔가지고 청소했다고 봐. 청소했다고 생색을 그냥. 오대방이다. 칭찬받는 걸 좋아해. 맞아. 야, 너 되게 깨끗해졌다, 이러면. 웬일이야, 이러면. 형 할 거 없었어. 그냥 치웠어. 아, 기분 좋네. 부끄러워하네. 맞아. 기분 좋네. 귀엽네, 귀여워. 한이는, 그냥. 한이는 인간미가 넘친다. 알고 보면 인간미가 넘친다.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스테이가 알면 좋겠지만 스테이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장난 많이 치고 아주 귀여운 한이로 계속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